더워. 라문의 와라비. 진짜 라문의 맛이 날까? 특이한 걸 보면은 꼭 한 번씩 사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요. 이거 진짜 못 먹겠어. 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와! 상상 이상이다. 진짜 이상하지? 응. 아, 막 헛웃음이 나와. 근데 이거 되게 인기 많은가 봐. 그 디저트 코너 제일 첫 번째 칸에 한 칸을 그냥 저걸로 꽉 채웠더라고. 어, 애가 감기약 토해는 것 같지? 이 정도일 줄이야. 자, 이제 출발. 와. 월요일까지 쉬는 3년 후에다가 날씨도 좋고 막 이러니까 다 놀러 가나 봐요. 보통 때 같으면 3시간이면 가는데 지금 6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차량 외부 온도계는 39도 찍었어요. 에어컨을 켜고 있어도 덥네요. 진짜 여름휴가 가는 거 기분이 드네. 90년대가 된 느낌이야. 어. 오늘따라 되게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가 많다. 다들 짜증났나봐. 바다색이 진짜 예쁘다. 지금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차에다가 이렇게 은박돗자리 같은 거 앞유리에다 붙이려고요. 아, 근데 차를 너무 오래 타니까 입맛이 없어. 아, 와사비 너무 맛있었어. 많이 먹었다고? 응. 녹차로 유명한 시즈오카에 왔는데 녹차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맛있다. 주변에 딸랑 이거 리조트 하나밖에 없어. 아, 그런가 봐. 그러니 검색을 해도 밥집이 안 나오지. 입구가 너무 황량한 거 아니야? 아이고. 어, 예쁘다. 오래 걸려서 왔다. 다 왔다. 여기는 엑시브라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그런 리조트인데 이쪽 지점은 처음 와봤어요. 오른쪽. 오른쪽? 3번? 응. 어, 이거 되게 이렇게 찍으니까 되게 뭐 나올 것 같아. 여기다, 여기. 어? 여기야? 문 열어줘. 하여튼 클래식해. 카드키로 바꿀 때도 되지 않았나? 우와. 아니야. 전형적인 엑시브군. 아, 골프장 보인다. 엄마. 오자마자 루카스 게임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캐주얼하게 플랫 샌들 신고 이렇게 왔어요.
아, 여기 평이 엄청 좋아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예약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가게가 별로 넓지가 않아가지고 꼭 예약을 해야 돼요. 히트마부시를 시켰어요. 밤이 되니까 더 예쁘네. 어디서 지금 터졌는데? 어, 내가 좋아하는 계단. 조심해야 돼. 어두워. 아, 날씨가 딱 산책하기 너무 좋다. 오, 개츠비에 나오는 그 저택까지 생겼어. 딱 저 계단도 그렇고. 저 2층 테라스에 개츠비가 와인잔 들고 서가지고 건배할 것 같지? 와인잔 아니고 저기 샴페인. 아침을 먹으러 가요. 아침 식사는 이렇게 뷔페식이에요. 아, 가도 돼. 우렁각시가 다녀가서 너무 좋아. 확실히 욕실에 창이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개방감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놀이 다 하고 이제 청소하는 동안에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가요. 잠깐 놀았다고 엄청 탔어요 지금. 아, 직원들은 이 땡볕에 유니폼 입고 너무 더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호수가 아니라 바다 같아.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넓어. 다 빠졌다 지금. 물에 잠겨 있어야지 멋있을 텐데. 얘는 조금 하고 얘는 쪼글쪼글해. 장난감 같아 색깔이. 치즈가 막 흘러내려. 물놀이하고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 감튀 먹어봐. 대박이다.
구경을 하러 가요. 이제 나가서 저녁을 먹고 올 거예요. 지금 여기가 너무 습해가지고 화면이 되게 뿌옇게 나와요. 안녕. 자면 안 돼. 여기는 식당들이 다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편하네요. 아무리 맛있어도 안 깔끔하면은 가기 싫어. 이게 뭐야? 이쪽에 앉을 거야? 아니, 왔다 갔다 할 거야. 왔다 갔다 할 거야. 전문이잖아. 유튜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도 이렇게 칸막이 해놓으니까 좋다. 세트 괜찮네? 세트 괜찮긴 한데. 그렇다면 생선구이 좋아해? 얘는 생선구이 해주면 될 거야. 조심해야겠다. 맛있겠다. 아, 바다 냄새. 여기 살아있나? 응? 펑 튀었어. 뭐가? 깜짝이야. 네. 오, 맛있겠다. 진짜 싱싱해 보인다. 근데 나는 이 회에 이렇게 생선 머리 지금 안 나오게 찍고 있는데 이렇게 올려놓는 거 너무 싫어. 입맛이 뚝 떨어져. 너무 잔인하지 않아? 깻잎으로 가려. 엄청 맛있네. 밥도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뭐? 왜? 진짜 맛있어. 그래? 꼬들꼬들해? 엄청 쫀득쫀득해. 빨리 먹어봐. 밥하고 같이. 무슨 먹이 받아 먹는 아기 새 같아. 엄마가 만든 밥은 맛있지만 그래도 아빠가 발린 게 더 잘해. 아, 지금 엄마 서운할까 봐 밑에다가 앞에다가 얘기한 거야? 아빠가 생선 발라줘서 좋아? 엄마, 우리가 지금 먹은 거 이거야. 아니야. 내 침대로 가지 마! 아빠랑 자. 언제 어딜 가나 뭐 항상 무조건 밥.